누구야? 당신은 아니야. 당신 없인 살아도 그 개 없인 못 살아!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내가 개만도 못해? 내가 개만도 못해? 여보. 이후에 어떻든지 간에 폭력을 행사하신 거는 남편께서 잘못하신 겁니다. 육체적인 외상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정신적인 충격이니까요. 이 사람 입에서 제가 개만도 못하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좀 격분해서 그랬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자제 못해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한 연 후에는 후회를 해도 이미 때가 늦죠. 정말 이 사람과 살다 보니 못 믿을 게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제가 사랑하는 강아지를 고의적으로 죽게 만든 것도 모자라 절 속이고 거짓말을 해왔으니까요. 아닌데 뭐 악의적인 거짓말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상심한 아내를 달래주려고 노력한 걸로 이해할 순 없을까요? 아니요.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이 사람과 더 이상 인생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공포 절대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이혼하겠어요. 전 못합니다. 차라리 제 아내가 저보다 능력이 있고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이혼을 원한다면 그건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걔 때문에 이혼을 당한다는 것은 그건 결코 제 자존심을 걸고 제가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나 그 밖에 애완 동물을 키우다 보면 그 동물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것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동물들에 대한 관심과 시간이 그걸 가능하게 해주죠. 그렇죠, 김수진 씨? 네. 그런데요, 말 못하는 짐승과도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지는데 왜 같은 언어를 쓰고 특히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과는 어려운지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순위도 있어야 하니까요.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나하고 같이 죽든가 아니면 나랑 결혼하든가 둘 중에 하나 택해. 이번에 내가 발명한 건 제가 뛰어다니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는 게 늘 요즘만 같으면 그냥 금방 재벌 되겠습니다, 아버님. 회사를 그만 정리할까 해서 그 준석이가 병원을 차리고 싶어해. 지난주 방송된 제251화 토사구 팽편에 시청자 배심원이 내린 판결 결과입니다. 처갓집과의 갈등으로 이혼 위기에 놓인 윤철호 오수경 부부의 경우 이혼 반대가 전체 의견의 22.6%, 이혼 찬성이 77.4%로 집계됐습니다. 좋은 의견 및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염색약 전문기업 세화 PNC에서 컴퓨터, 비겐 의료기에서 디지털 카메라, 유기농 식품 한결의 초록마을에서 국민 관광 상품권, 주식회사 화진 화장품에서 29인치 평면 TV, 아이아스 골프웨어에서 백화점 상품권, 주식회사 담터에서 드럼 세탁기를 드립니다.